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파이브 레인즈! 안녕하세요, 레인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웰컴 투 더 헤어 TV, 웰컴 투 더 레인즈.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레인즈, 컴백. 박수 한번 주세요. 삼아. 네,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레인즈 사생활 TV 3회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아, 정말 본의 아니게 이렇게 3회가 바로 시작되었네요. 30회까지 예. 있나요? 나 30회까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정말 예. 어제 한 것처럼 예예 예, 좋아요. 네, 정말 시합 네. 네, 시작이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럼 팬분들에게 저희가 네, 간단히 또 한 분 한 명 한 명 한 명씩 인사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레인지의 아, 네, 좋아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인지의 리더 감성 보컬 분위기 메이커인 김성리입니다. 좋아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인지의 랩을 맡고 있는 재간둥이 대현입니다. 네, 이와 이어서 3화에서도 더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인지에서 청량 섹시를 맡고 있는 둘째 원탁이고요. 오늘 2화 이어서 3화까지 정말 하게 될지 몰랐네. 경황스럽고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인지에서 막내와 상큼함을 맡고 있는 귀염둥이 막내 성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인지에서 베이비 페이스와 섹시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단전 매력 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인지의 실세 잔소리 대마왕 웃음이 이쁜 은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레인지의 막내 사랑둥이 현민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또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1회 연장! 1회 연장 방송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 멤버들 기분이 어때요? 와, 저는 와, 네. 사실 1회가 연장이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쵸. 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딱 2화가 끝나고 아, 정말 우리 수고했다 이렇게 딱 맞췄는데 스케줄이 갑자기 네. 3화가 어느새 잡혀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네, 저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 자연스럽게. 저는 형들이 거짓말하고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아, 헤어TV 3회에 잡혔다고 뭐 우리 뭐 오늘 스케줄 갈 거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로 진짜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인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레인지가 잘했구나. 1, 2회를 정말 잘해서 이제 또 3회가 또 나오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저번에 2화가 끝나고 나서 저희끼리 이제 장난으로 여러분 3화에서 뵙겠습니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이랬다가 이게 진짜 사실이 됐네요. 말이 씨가 됐습니다. 이루어냈습니다. 예. 그렇죠. 꿈이 현실로 돼버렸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저희 3화 파이팅 있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네. 아, 네. 자, 오늘 우리 그러면 방송에서 또 가장 기대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뭐 기대하는 포인트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우리 멤버들. 저는 네. 제가 철권을 또 1등 했기 때문에 아, 저는 네. 저는 미리 게임만 주셨으면 눈물에 미리 연습하고 오려고 그랬어. 아, 진짜? 나 미리 연습하고 오려고 그랬어. 게임을 몰라가지고 오늘도 한번 1등 노려보겠습니다. 철권만 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네요, 정말. 네, 철권. 저는 2화까지만 해도 1화, 2화 해서 네. 그 저희가 먹방이 빠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1화에는 뭘 먹었죠? 1화 때가 치킨. 자, 2화 때는 소고기. 소고기. 아, 그럼 3화에는 뭐가 나올까요?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도 진짜 모르니까. 저희도 지금도 모르니까. 기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실 원래는 조금씩 저희에게 힌트를 주셨었는데 맞아. 3화 때부터는 아예 힌트조차도 주시지 않으세요. 안 알려주시나요? 근데 기대하라고 하셨어요. 네. 네. 안 알려주시나요? 정말 마음 한껏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벨이 네. 더 높아졌습니다, 헤어TV. 네. 소고기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그럼 과연 우리 육회공을 다 먹을 것인지 그것이 가장 의문입니다. 자, 네, 정말 기대가 되고요. 맛집 TV인가요? 네. 자, 그럼 우리 네? 성혁 씨, 네. 우리 레인즈, 우리 사생활 TV는 또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아,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레인즈의 사생활은요, IMBC 헤이오 앱 그리고 브이라이브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중국에선 화지아오와 이집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와. 네. 그러면 우리 중국에서 또 보고 계실 팬분들에게 네. 간단하게 중국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기호 씨. 다자하오, 워머시, 레인시. 아, 다시 하겠습니다. 네. 긴장했어요. 진짜 좋아. 네. 긴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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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긴장했어. 진짜 좋아. 좋아요. 카운트로 주세요. 카운트로 주면 제가 잘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다자하오, 워머시, 레인시. 谢谢 다자. 와. 원어민 아닌가요? 아, 어, 진짜 거는... 너무 톤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중국어. 하오, 하오. 하오. 형, 그 장난 글쎄? 중국어 한 번만 해주면 아, 그러면은 제가 뭐 멤버 한 명 한 명씩 네, 네. 그 좀 장난스러운 중국어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죠. 하이하이, 겸성레이, 겸성리 메인보컬, 메인보컬. 김성리 메인보컬. 하이하이. 네, 좋습니다. 점베이하이. 네, 장대요. 엔지니어인. 예, 예. 랩베이. 네, 래퍼. 래퍼, 래퍼, 래퍼. 래퍼를 맡고 있습니다. 주이원테이, 주동테이. 주동탁씨 아닌데 청량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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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리지? 서이승양 아 수영이요 아 구티 구찌요? 구티 큐티 아 수영이요 귀엽다 영어를 중국어로 바꾸게 되네 구티 리치윈 리치윈 아 진짜 중국 이름입니다 리치윈 깜짝이야 이거요 어 난 뭐라 하지? 반전 띠엔진 미리 아 잘한다 반전 메이가이 반전 메이가이 네 반전 메이가이 홍기 홍방가이 뭐 뭐라고 은기 홍방가이 아 은기 방교 홍방기 홍방가이 은기 방기인가요 완전 댄사이 아 완전 댄사이 완전 댄사이 완전 댄사이 이 정도면 뭐 만족 네 예 우리 막내 빈 MA 빈 MA 빈 MA 아, 빈 셰민 아, 레인즈 실세이 아, 실세이 실세 왜요? 바뀌었나요? 실세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왜? 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솔직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긴장하겠습니다 떠오르는 실세 좋아요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우리가 저희가 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팬분들이 저희에게 또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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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들을 간단하게 또 현민 씨와 우리 성혁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아, 네. 그럼 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주영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레인즈 멤버들은 숙소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나요? 궁금해요. 아, 각자 맡은 역할. 각자 맡은 역할. 본인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아, 우선 저부터 한번 네네. 말을 해보자면. 네. 제가 요즘에 또 계란후라이 담당을 맡고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란후라이 저한테 얻어먹은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네. 진짜 먹고 싶었는데. 아, 그 오늘 아침이었나요? 네. 아, 오늘이군요. 오늘입니다. 오, 네. 어때요? 맛있었나요? 네, 근데 소금 간이 조금. 자, 다음 다음으로 네. 네. 다음부터 반숙으로 해주세요. 네. 네. 그런 거 많아요. 좋아요. 해주지 마세요. 넘어갈게요. 농담이야, 농담이야. 너무 맛있었어. 어, 저는 시청자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아실 것 같습니다. 아시죠? 저는 숙소에서 엄마 네 엄마 같은 역할. 네, 엄마가 맞아요. 엄마. 아 진짜 끝인가요? 진짜로 근데 숙소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같이 이렇게 못나 보여요. 아야 너무 안 치우고 그래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야 네. 진짜 또 저렇게 또 혼자 너를 칠 수가 아, 없잖아. 네. 그래요. 아, 팬분들도 그래요. 다 아셔. 네. 기현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숙소에서 이제 맥가이버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런 맞아요. 이제 뭐 고치고 그리고 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아, 맞다, 맞다, 네. 맞다, 맞다. 요즘에 저희 레인즈 멤버들이 환절기고 하다 보니까 목이랑 코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아 맞아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쪽 약을 좀 어쩌다 보니까 잘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 너 지금 어디가 안 좋아? 증상이 어때? 뭐 목이 아파요 이러면 그러면은 아, 제가 이제 알바 라이트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맞아. 좀 확인하고 맞아 맞아 너 어디가 부었구나 편도가 부었네 이러면서.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진단 해줍니다 아, 아 맞아요 또 건강까지 챙겨주는 우리 팀 네. 약이 네. 다 있어요 약 네 모든 약 있어요 저는 요즘 솔직히 요즘 성룡이랑 살다 보니까 성룡이랑 좀 비슷해져가지고
담당이 없는 것 같아요, 저랑 성기 형은. 너 담당 있어. 뭔데, 뭔데? 건망증 담당. 아, 건망증 담당이라고. 아, 건망증.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권 잃어버리기랑요. 지갑 잃어버리기. 핸드폰 잃어버리기. 모자. 안경. 모자 잃어버리기, 안경 잃어버리기. 방금 목베개 또 잃어버리고. 아니, 목베개 방금 또. 야. 다른 또. 무거운 수상소감 줘야겠어요. 등등. 네, 잃어버리기. 정말, 정말 많이 네, 까먹고. 정말 노력하는데. 항상 누가 야 설마 이거 챙길랬잖아 하면서 누가 또 줘요 막 충전기나 저도 참 그러기 싫은데 안경이나 네, 뭐 안경이나 어쨌든 네. 조심해야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건망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잘할까요 막내가 건망증을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맡은 역할은 없지만 제가 평소에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멤버들의 그 요리 담당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아, 그래서 언제쯤 요리 담당을 하고 싶어요? 왜요? 그 아세요? 한 저희가 모인 지 한 두 달 전부터 항상 아니, 요리 담당을 하고 싶다고 제일 열심히 사먹던데. 아 근데 정말 단 한 번도 미역국도 사먹던데. 아니 미역국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아, 여러분 솔직히 밖에서 너무 잘 사 아직 잘 사 먹잖아요. 맞아 맞아. 아, 네. 그런 기회만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요리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요리 프로그램 관계자 여러분들 그걸 보고 계신다면 갑자기? 예 저를 갑자기? 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요리 되게 잘 하거든요. 네, 거기서 첫 요리를. 아 먼저 네, 그러면 내일 아침은 원탁이 형이 아 좋아요. 챙겼습니다. 오케이.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옷 가게를 열고 있습니다. 오. 네 제 방에서 옷 가게를 열고 있고요. 멤버들이 옷을 한 번씩 빌려가고. 가져오질 않아서 요즘 반납이 네, 좀 반납률이 안 좋아요. 반납률이 적어서 제가 빨래 돌리지 않았는데 걷어오는 건 항상 합니다. 씻고 치고 걷어와요. 저 입은 적이 없는데. 네, 저는 갖다 놓습니다. 예예예. 예, 예. 반납 열심히 잘 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저는 뭘 맡고 있을까요? 성경은 냄새 맡는 거 있어요. 네 말해. 은기 형한테 맡고 있어요. 아 그렇죠. 맡고 있습니다. 맞고 있다. 누구 맡고 있어요? 아, 제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말 안 듣는 아들이에요. 아들? 아. 네. 진짜 제일 말 안 들어요, 진짜. 아들이 됐어. 아, 근데 이게 뭐라 반박을 하고 싶어도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뭐가 오면은 그냥 수긍하게 돼요. 은기의 말을 들으면. 그래서 그냥 네, 진짜 은기에게 맡고 있는 그 역할을 맡고 있지 않나. 예. 네. 저희 집안의 아빠이신 거죠? 아 제가요? 엄마 천적이니까 부부 싸움을 맨날 해요. 아 그래도 부부 싸움으로 가나요? 아,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싸움 이야기하기 너무 뛰어다녀. 좋은 사랑하세요? 너무 찝찝한데? 네 다음 질문 해드리겠습니다. 또 혜원님이 보내주셨는데 팬들은 알 수 없는 멤버들의 잠버릇이 궁금해요. 헤어티비에서 폭로해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잠버릇은 말할 거 있는 사람 있나요? 저는 있어요. 저도 있네요. 저희 실음은 솔직히 없어요. A방 할 말 많고. 일단 A방은 진짜 세가 A방 할 말 많습니다. 일단 A방 손 들어보시죠. 예, 네, 할 말 많습니다. 일단 얘기 네, 일단 A방부터. 네, A방 이렇게 세 명인데요. 저 빼고 저는... 다 있어요. 네? 저 빼고 잠버릇 다 있습니다. 아니, 현민이 자다가 랩하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탁이 형이 자다가 그렇게 저한테 말을 걸어요. 저는 현민이라니까요. 아니 형이 그래요 정말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디로 항상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항상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네. 마무리를 또 또 네. 마무리를 짓자면 이제 그래요. 항상 또 말을 그래요, 셋이서 제가... 같이 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남들은 셋이 대화하는 줄 아는 거지. 아, 그래요? 일단 말해보세요. 아, 그러면 제가 말을 건다고 했는데 어떤 말을 걸던가요? 약간 대체적으로 약간 조금 짜증을 내시기도 하는데. 아, 하지만 뭐 이런. 아, 야! 약간 이러시기도 하고. 꿈에서 자꾸 누구랑 싸우시나 봐요. 이분은. 꿈자리가 좀 안 좋으세요. 네. 평소에 화가 많은 걸로 하시죠. 꿈자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평소에 화가 많은 걸로 하시죠. 생각해보니까. 아니, 뭐 꿈에서 예, 예, 철권을 하시나요? 예, 생각해보니까 그런 감이 없어요. 예, 예. 그럼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야! 씨.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도 있습니다. 제가 뭐지? 없었거든요. 분명 성령이 잠버릇이 없었는데 요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잠결에 스트레스예요. 응? 그건 그냥 알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건 맞아요. 알고 하는 건 맞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씻다 보니까 항상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약간 분명히 얼굴은 졸고 있는데 다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워서.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또 하필 또 그때 항상
하체가 아, 이불을 덮고 있지 않아요? 네, 네 아,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안 돼, 이거 안 돼.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세요. 스윗 수준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안 돼. 스윗 수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망하네, 어디까지 나와. 방송의 수준을 자꾸 본인 나이로 이렇게 높이시면. 12라는 거예요. 다음 질문으로. 네,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 김미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레인지 멤버들. 서로 멤버들의 성대모사나 행동 묘사를 할 수 있나요? 이거 좀 재밌네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저는 하는 거. 저는 우선 아무래도 같은 이제 방 쓰는 우리 성혁이를 따라해보자면. 아 저요? 운동 따라할 줄 알았는데. 항상 이제 뭐 안무 연습을 하거나 이제 어떤 연습을 할 때 형 형 뭔가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아 뭔가 아 이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뭔가. 뭔가가 항상 들어가요, 뭔가. 그러니까 자기 같다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걸 항상 그럴 때 딱 들어갈 때 아 뭔가. 네 형 아 뭔가 이렇게 말을 항상 말을 말을. 아 뭔가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그 뭔가 아니면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뭔가 아 형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딱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네. 아, 제가 형, 이런 아, 그러니까 제가요. 아 그러니까 아, 뭔가 그 뭔가 있잖아요. 그거를 뭔가 이런 게 좀 되게 좀 많아요. 그거를 따라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잘 따라하신 것 같아요. 포장하는 게 되게 많아서. 성민 형도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뭐 보여주세요. 일단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정말 레인지가 정말 또 뵙고 싶고 또 정말 정말 사랑해 주셔서 정말 이거 보컬 모습인 줄 알았다. 정말. 아 정말로! 아 네 정말! 정말을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 네 정말만 아, 30번은 들리는 것 아, 같아요. 정말요? 네. 아 정말요? 네. 아 그렇군요. 제가 그럼 너무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너무로? 네, 아, 너무 바꿔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없나요? 상대모사 이쪽은 뭔가고 이쪽은 정말이고 네. 상대모사 또 뭐 있나요? 기원이 형 자 기원이 있잖아요. 우리 또 기원이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 재성이 씨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원입니다. 예. 기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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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들어보자 흥민아 밥 먹으니? 흥민이 형 야 그거는 밥 먹으니? 흥민이 형 아니야 이래? 쪽이 아니야 맞아 흥민아 살짝 비슷해 아니요 아니요 포인트가 있긴 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살짝 비슷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기원입니다 안 되잖아 안녕 안녕하세요 이기원입니다 못하겠다 여기까지 아 오케이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멤버들의 왜 뭐가 문제야? 네네네 메이드님이 보내주세요 아는 분이 한솔님이어서 네. 아는 분 중에 한솔님이 멤버들의 있어야지. 손 크기 서열이 궁금합니다 오늘 헤어TV에서 한번 재주세요 아 자신 있다 손 크기 손 크기 자신 제일 크지 않을까? 아니요 네 저는 생각보다 여기는 팔이 긴 건가? 네 그쵸. 생각보다 이게 큰 편은 아니에요 길기만 하지 긴 게 큰 건가? 손이 근데 크면은 좋은 그 이유가 있나요? 아, 뭔가 예. 뭔가 그런 여성분들이 손 긴 남자를 되게 손 이쁘고 손 긴 남자를 재채기 할 때 치면 안 돼요. 하필 또 여기 자가 있네요. 이거 아, 손재라고 뭐야? 갖다 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헤어티비. 뭐야? 완벽한 자까지 갖다 주셨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헤어티비. 제 헤어티비. 네 그러면 이제 현민구부터 한번 재볼까요? 저부터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재까요? 네 기준을 어디부터요? 손목. 손목부터 시작. 좋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야, 야. 아, 야, 괜찮아. 네. 봤어요. 네, 찍혔죠? 찍혔죠? 오케이. 네, 저번에 눈 찍혔잖아. 오케이. 네. 오케이. 손목부터 네, 중지 끝까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 네, 19cm. 19cm입니다. 19살이고요. 야, 나 오른손 주세요. 아, 난 진짜 아, 나 손 진짜 작은데. 컴플렉스인데. 다음에 우리 거잖아요. 아, 손 이쁘긴 한데 야, 여자보다 작아. 난 손 이쁘다는 소리 좀 들었는데. 16.8cm. 아, 나랑 3cm나 차이나? 16.8cm. 17cm인가요 거의? 성혁이가 진짜 크네. 성혁이 크구나. 성혁이가 크네. 야, 성혁이 진짜 와. 크다. 아니, 아닌데요? 어? 성혁이도 19cm. 저는 나이가 똑같아. 제가 갈게요. 저는 예, 여자 손보다 좀 작습니다. 손이 좀 지금까지 1등이 두 분인가요? 19cm, 네, 19살? 기원이 형 16.8cm야? 귀엽다. 네. 난 진짜 저요. 19가 될 것 같은데.
6.4cm. 진짜 작다. 진짜 작다. 정말 작은데? 현재 1위 지우... 저인가요? 네, 두 분 이 공동 1등입니다. 아, 네, 그 다음 배영 군. 진짜 예쁜데. 아, 손 작아. 아, 별로 안 크네. 18.3cm. 그렇게 작지 않네요. 그렇게 작지 않네. 보통? 형편?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손이 진짜 커요. 하지만 오. 오 19.1cm. 오, 제일 커. 오, 이렇게 되면은 오, 진짜로? 그럼 저도 한번 재볼까요? 저보다 제일 커. 아. 근데 은기가 제일 클 것 같은데. 아, 은기 형 재봤는데. 어, 뭐야? 좀 여기 손 23cm 이런 거 아니죠? 뭐야? 야, 끝났네. 자, 정확히 20cm. 와. 야. 역시 호응기. 다리도 길고 손도 길고 응기 방귀. 안 긴 게 뭐가 있을까요? 뭐죠? 아. 제 그럼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손 크기 1등에게는 특별한 상품이 지어집니다. 아, 정말요? 이것도 상품이 아, 커서요. 왜냐면 길게 쟀지. 진짜 아. 그 선물은 네, 아, 박수와 갈채입니다. 와. 아. 박수 갈채. 너무 진심으로 아, 너무 부럽다. 와, 손이 크다, 부럽다. 박수가, 손 운동이 좋아요. 좋겠다, 나도 손갈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아, 아, 너무 부러워. 인기는 떠오르는 거죠.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손 크기는 제가 1등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오케이. 부럽다. 네, 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채팅창에서도 한번 질문도 읽어보면서 네. 팬분들과 소통해볼까, 우리? 아, 좋아요. 아, 예. 은기 대박. 자, 성리 아, 손 이뻐, 유유유유. 성리요? 성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원탁 저랑 결혼해줘요. 네? 네, 아이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이씨때루 나이스키 좋아하신다고. 어, 댓글에 정말 많은 것 같아. 재능김의 성리 코노피랑 성형이 눈코기랑 대는 입도 재줘요. 제 입은... 입은 어떻게 재요? 입은 어디로 벌려야 돼?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아우 너무 추하게 나오는데? 아, 안 된다. 와, 진짜 이거 우리 아, 아, 댓글 중에 아, 본격 목적 방송인데 그 저번에 첫 번째 팬사인회가 열렸잖아요. 아, 네, 댓글 중에 그 댓글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마디씩 소감을 말해볼까? 아, 정말? 네, 알겠습니다. 아, 팬사인회? 소감! 팬사인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 저번 주에 저희 주말에 이제 연달아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팬사인회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그 딱 그 정 그 모집 인원에 딱 맞게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게 네, 정말 기분 좋게 사인을 딱 했었고요. 아 되게 근데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일단은 뭔가 처음 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팬분들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근데 그 시간 덕분에 팬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좀 더 기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막 음악 방송이나 또 가서도 딱 이제 누가 누구신지 좀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 되게 뭔가 더 재밌다, 막 되게 더 소통의 시간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되게 좀 값진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눈 마주치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팬 여러분들과 원래 무대에서는 이 정도 인사가 전부인데 맞아요. 대화할 수 있고 응원 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밖에서 항상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을 이렇게 직접 한 분 한 분 손도 잡아드리고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던 거에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기억할 수 있게 그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우. 레인저가 있기 때문에 레인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보고 싶다고만 말을 했는데 이제 가까이서 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그렇게 멀리서 맨날 기다려주시고 추운데 맨날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매번 공방 때마다 와주시는데 뭔가 보답을 못 해드리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냥 계속 쌩 하고 지나가니까. 네. 근데 이제 좀 정말 팬분한테 보답을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공간이 가네요. 맞습니다. 공간이 가네요. 저 같은 저희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팬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그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만들어주신 그 분들을 직접 만난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너무 기뻤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했는데요. 너무
아 진짜 너무 좋았어. 예. 아 진짜 너무 좋지 않았어요? 아, 너무 네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좋았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 좋았어. 아 그리고 확실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맞아요. 아쉬운데 뭐 다음에는 뭐 1박 2일 다음에는 뭐 7박 8일 이렇게 하나요? 누구한테 네. 물어보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저는 우선 팬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기억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못 오셨던 분들이어도 앞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팬사인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팬사인회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좋았는데 저보다 저희 팬 여러분들께서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더 좋았고요. 진짜 굉장히 재밌던 게 이렇게 딱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는 막 아 현민아 막 소리도 지르시는데 막상 앞에 오시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부끄러움이 많으셔가지고. 아, 네. 그리고 또 못 오셨던 분들 정말 아쉽지만 꼭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꼭 언젠간 기회가 있으면 꼭 저희와 함께 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다음에 다 같이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와, 네. 네. 드디어. 자, 첫 번째 코너는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세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오, 세 팀? 네. 저희가 일곱 명이잖아요. 2대2대3으로 나눌 건데요. 2대2대3. 팀은 이제 복불복 상장 안에 있는 쪽지를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네. 네. 같은 내용의 쪽지를, 아, 마침 딱 왔네요. 와우! 와우. 택배가 도착했어요. 네, 여기 쪽지의 함 안에 저희 레인지의 노래들이 있거든요. 네. 똑같은 걸 뽑은 멤버들끼리 팀이 되는 겁니다. 아, 네. 정말로. 아, 같은 걸 뽑은 멤버끼리. 그러면 네. 뽑는 순서를 정해보면 안 돼요? 뽑는 순서를 딱 가위바위보로. 간단하게 네, 가위바위보로 딱 정해봅시다. 안 내려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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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내려진다. 가위바위보! 우리들이 하자. 야, 우리들이 하자. 하시면 몰라요. 우리들이. 안 내려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려진다. 가위바위보! 근데 이게 먼저 한다고 좋은 게 아니긴 해. 여기서부터 우리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3등이다 3등. 네. 저는 뭐 1등이라서 저는 남는 팀에 들어갈게요. 우리도 가위바위보 했어? 근데 가위바위보. 굳이 근데 먼저 뽑아도 큰 거 크긴 그게 큰 의미는 네. 없죠. 별 차이 나중에 펼쳐주세요. 나중에 네. 다시 뽑을까요 일단? 그러면? 말 겁나 안 들어. 나중에 펼치라니까 지금 펼치고 있는 거 아 저만 봐도 되지 않나요? 아 나도 펼쳐? 알았어. 오케이. 가요. 대현 씨, 저 두 개밖에 없지 않아요? 네, 이제 저 하나입니다. 네. 뭐야? 자. 아, 있네, 여기. 좋아요. 아, 탈락인 줄 알았는데. 자, 빠르게 확인해볼까요? 자, 둘, 셋 한번 펼쳐봐요, 우리. 네. 아, 잠깐만, 이거 근데 너무 잘 이거 어떻게 뜯는 거예요? 잠시만요. 에브상 좀 있네요. 잘 떠져요. 아, 아니야, 뜯어버래. 자, 됐어요. 잠깐만. 아직 안 됐어. 앞에다 공개를 하면 카메라에 펼치고, 정면 카메라. 오케이. 하나, 둘, 셋. 짠! 나의 팀이요. 딜레마. 줄리엣! 우와! 우와! 줄리엣! 와, 진짜 이게 와. 줄리엣! 줄리엣! 오케이! 오, 그때 그 팀이다! 오, 진짜! 오, 그때 그 팀이다! 안 내면 진다, 이긴. 와. 맨. 대박이네, 진짜. 그래서 결국 졌었잖아요. 맞아요. 아, 이번에는 이길 거야. 이번에는 이기면 좋아.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는 현민이와 원탁이 형. 한 팀! 미니타기! 네, 그리고 미니타기. 저와 성혁이가 한 팀! 그리고 성리 형, 대현이 그리고 은기가 한 팀! 한 팀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각자 가볍게 팀 이름 한번 정해보죠. 우리 저희는 정했습니다. 안 내면 진다, 이긴 팀? 네. 재활용인가? 안 내면 진 거, 이긴 팀! 아, 이긴 팀! 조금 바뀌었네요, 의미? 살짝, 예, 편곡을 했습니다. 안 내면 진다, 이긴 팀! 그때 그대로 팀인가요? 그럼 이겼던 팀으로 가겠습니다. 이겼던 팀. 아, 그러면 저랑 원탁이 형은 미니 타기가 있어요. 아, 댓글에 이미 미니 타기가 엄청 형,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줄리엣을 뽑았으니까 줄리엣에 대해. 아, 그럼 이렇게 줄리엣! 이렇게 할까요? 줄리엣!
여기가 있으니까 아, 마지막에 여기 연기 파트예요. 그래서 그럼 되겠다. 아 진짜 못됐지 않아요 진짜. 줄리아 그렇게 끝났는데 여기가 이게 힐링 파트 힐링 파트라서. 아 아니 연기가 연기를 아, 잠깐만 됐다. 자 은기가 은기 씨가 오케이 딱 좋다. 한 보여줘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드레스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우리? 은기 까만 보면 돼요? 은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줄리아 한번 보여주세요. 5, 6, 7, 8 아름다운 날 줄리아. 귀여워. 사실 일부러 한 거고 아 사실은 무대 때는 제가 완전 맨 마지막에 춤을 엄청 빡세게 추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라이브로 하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 힘들더라고요. 그쵸, 네. 힘들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좋아요. 네 넘어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팀 이름 다 정했으니까 네 솔직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리고 이긴 팀에게는 아 상품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근데 뭔지는 저도 드린 게 없어가지고 아네 어마어마한 거라고는 들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 네,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준비를 해주세요. 네. 네. 첫 번째 코너가 뭘지 제가 미션 카드 직접 오픈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두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 아 고마워요. 자 미션 카드 오락실 철권 게임에서 섹시미까지 뽐내줬던 레인즈. 왜? 이번 게임 역시. 오락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오, 오늘은 어떤 게임인가요? 네. 이번엔 색깔에 맞게 버튼을 누르는 게임인데요. 와. 이거 정말로 쉬운 게임입니다. 4개의 게임을 해서 가장 많이 이긴 팀이 승리를 하는 거고요. 중간에 선수 교체가 가능합니다. 아.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네! 와. 네, 오케이. 좋아요. 뭔 게임일까요? 아, 네, 우리 일단 또 켜지는데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팬들하고, 네, 팬들하고 소통을 좀 해볼까요? 네, 혹시 게임 잘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왠지 잘할 것 같아요. 전 잘해요. 솔직히 저는 이거 처음 해봅니다. 근데 게임은 근데 잘한다고 한 사람들이 저는 잘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겸손하겠습니다. 저번부터 잘한다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저 잘한다고 안 해요. 저도 사실 이 게임이 처음이긴 해요. 저도 이거 처음이에요. 저 안 해봤는데 잘해요. 전 처음이에요. 네. 겸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각 팀별로 뭐 대표를 할 수 있는 리더 한 명씩 뽑아볼까요? 리더요? 우리는 리더가 있잖아. 우리 리더가 있어. 딱 나왔나요? 형이 너의 너 실세네 막내. 그래?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자 성리 형네 팀은 성리 형이 리더인가요? 네 맞아요. 네 성리더. 오케이. 그럼 현민 씨는요? 현민 리더. 미니 리더. 그럼 난 기본 리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때마침 게임이 켜졌다고 하는데요. 그럼 예. 이동을 해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가. 자 드디어 첫 번째 게임이 왔어. 레인지 또잉. 와 이거 뭐야? 뭐야? 아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끝났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간단해. 그냥 아마 그런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이게 셋이 앉아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씩 나와서. 어 나 이거 잘하는데. 하기. 미니. 뭐야? 책 떼는 거 아니에요? 설명. 아니야. 아 오케이. 겸손하자 우리야. 겸손하자. 쉽네요. 형이 먼저 해보시네요. 아니면... 오케이. 아 오케이. 내가 먼저 스타트 해볼게. 네 좋아요. 오케이. 어 시작됐어. 앉아 해야지. 오 좋아. 성령 좋아. 성령 아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자 렛츠 기릿. 이게 또 순발력이 중요한 게임이에요. 제가 동시에 누를 수 있는 거야. 동시에 눌러야 돼. 앉아서 할까요 우리? 아 간단해요. 와 성령 잘한다. 오 잘한다 형님. 역시 리더인데. 아. 뭐야? 와 현민 씨. 뭐야 형? 왜 그래? 와. 승리 침착해. 아 좋아요 형님. 나 눌렀어. 자 침착하게. 나 눌렀어. 나 눌렀는데. 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줄알았는데 유점 차이네. 이거 한 번 더 하면 돼요? 오케이. 형 제가 할게. 오케이. 이거 우리 선수 바꾸자. 또 이겼네. 무조건 연타다. 뭐야? 보였습니까? 보였습니까 여러분? 뭐야? 쉽지 않은데? 아 현민이 나와 야 가자! 한 번 더 뭐야? 한번 하고 나와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만큼 싸 올려? 뭐야? 뭔 소리야? 네네네 그럼 내가 너 몰라? 몰라 네가 해 형 이거 알아? 몰라 무슨 소리야 이거 아 뭐야?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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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아 오케이 오케이 맞다 와 잘한다 와, 나 잘 안 울려 와 아 나 잘 안 울려 와 이게 거 근데 나 잘 안 울리네 아, 순서대로 안 눌러도 되네 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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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잘해 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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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괜찮아 이유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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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캠퍼 진짜 오케이 갑자기 어려워졌어 아니 진짜 슬퍼서 저 패턴 받았어 춤을 추어 핑크머리 더 크게 핑크머리 1, 2, 3, 4 신나네? 아 이것만 기억하면 돼 딴딴딴딴딴 이거 어려운데? 뭐야? 어 잘한다 현민이 가운데만 누르면 돼 다 매듭니다 다 매듭니다 누려 오. 와. 너무 어려워. 와, 현빈이 너무 잘하는데. 게임 진짜. 아, 나 진짜 잘하나 봐. 이거 소신 있어. 이 팀 일단 탈락 아니야, 그럼? 맞아. 잠시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이파이브. 자, 잠시만요. 아니, 안 돼. 안 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잠깐, 일단 천천히. 아니, 이거 이 형 할 수 있겠다. 같이 하면 돼. 파이로 던져. 어? 파이로 던져? 이거를 꾹 누르면. 아, 쉽네. 그 다음에 던지면 돼. 아, 우리 멀리부터. 1기부터 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성리 형 팀부터. 오케이, 일단 막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엄청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초록색. 아, 야, 가요? 잘 가요? 너무 뛰었다. 난가? 다시. 초록색. 던져, 던져, 던져. 아, 너무 높았다. 너무 높았다. 아, 너무 높았다. 잘했는데? 와, 주점에 걸었는데? 됐어. 아, 오케이, 오케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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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atch me, watch me. 이 정도면 뭐. 꺼멍이, 위드 이름이 꺼멍이야. 오. 이거 잘했다. 오, 그 좋아, 좋아, 좋아. 아, 조금 더 높이 할 거야. 좋아, 좋아, 잘했어. 간다, 간다. 간다. 핫! 아하! 괜찮아. 한 번 더 있어. 한 번 더 있어. 너무, 너무. 그냥 2등만 해, 2등만. 짱디미터. 땡쳐라! 땡쳐라, 땡쳐라. 땡쳐라. 잘가요? 괜찮아, 괜찮아. 게임에 소질이 없나? 잘했어, 잘했어, 우리 팀 잘했어. 뭐야? 아, 2등이다. 아, 이건 2등이다. 아, 괜찮아, 아, 처음 잡는 게 맞았어, 처음 잡는 게 맞았어. 괜찮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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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연기. 스트라이커. 이거 뭔데? 뭐야? 스트라이커. 모르겠어, 스트라이커? 설명. 무릎 달리고. 아, 쳐라. 해볼래? 오케이, 오케이. 뭐야? 자, 땡치리 아, 화이팅! 오케이. 땡치리 화이팅! 좋아! 이거 하니까 잘 안 들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해, 잘해, 잘해! 오! 아, 뭐야? 와, 현민이 진짜 잘한다. 아, 다행이다. 어, 이해했어, 어, 이해했어. 와, 현민이 잘하네. 아, 마지막, 아니, 마지막을 모르겠어. 아, 다행이다. 그럼 그래도 다행이다. 2등, 그래도 2등 했어. 어, 다행이다. 뭐야? 아, 죽었나요? 현민이야, 자, 가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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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현신 3단 합체 로버트. 뭐야, 이거? 대네, 대네. 설명. 뭔데? 아, 이것도 형, 그 같은 색깔 누르면 돼. 대네 하네? 아, 타이밍 맞게. 그 같은 색깔, 이 빨, 노초면, 이 노, 녹색, 아. 파란색, 빨간색. 그 순서대로 들어오고. 어,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거야? 빨파. 어, 빨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왜? 그렇지. 어려워? 아. 그렇지. 저희, 어려워? 내가. 아, 저희 아, 게임. 저기요, 여러분. 네, 네. 뭐해. 그렇지. 아씨. 아, 진짜 순서대로 하는 거야? 그렇지. 아, 막혀도 되는 거야? 어. 아, 이거 맞춰야 되는 줄 알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 이게 타이밍을 네. 맞춰야 되는 줄 알았어. 여러분들, 게임 재밌게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는 사이에 사실 게임이 끝났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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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가 아. 4점을 따는 거잖아요. 아, 아 4점이에요? 네, 아, 애초에 이제 막 초기 왔는데 승부가 정해졌습니다. 어, 진짜요? 아, 진짜요? 아, 너무 넋을 놓고 혹시 게임을 했어요. 그럼 승부 1등이 누군지 알아요? 야, 이건... 그러면 우리네. 그럼 4점이면 우리 4점이면 아닌가? 우린데? 아니, 그럼 우리네. 우리지. 네.
자, 미니 타기 팀과 이기전 팀. 그리고 줄리 팀이 있는데요. 솔직히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여기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일단 앉아 있어요. 응원했어. 자, 미니 타기 팀과 줄리 팀. 각자 누가 우승할 것 같나요? 미니 타기요. 미니 타기가 이겼죠. 제가 아무래도 했는데 이긴 팀이. 아무래도 아 줄리의 팀이. 네, 줄리의 팀이. 근데 또 저희가 뒤에 잘하긴 했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 안 될까요? 아니요 자신감 하나로 가야죠. 아 네. 네 저희가 이겼어요. 네 저희가 이겼습니다. 하나나 저희가 이겼어요. 결과 알려주세요. 네 미니 타기 팀이 아, 잠깐만 잠깐만. 네 잠깐만 듣고 있나요? 네 네 번의 게임 중 네 세 번.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하해 주려고 일어나서 축하해 주려고 일어나서 또 두 번째 게임을 해봐야죠. 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게임 진행할게요. 두 번째 게임은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나요? 자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게임은 긴장감 100% 100% 보장하는 젠가입니다. 아~ 젠가! 젠가의 방법은 다들 알고 있죠? 젠가 진짜 오랜만이다. 팀별로 돌아가면서 젠가의 블록을 뽑아서 위로 쌓아주면 되고요. 젠가를 쓰러뜨린 팀이 지는 게임인데요. 네. 쓰러뜨린 팀을 제외한 나머지 두 팀에게 승점 1점씩 모두 드릴게요. 아~ 네. 그럼 손에 땀이 나는 울트라 대형 젠가 게임 시작할게요. 와, 혹시, 와 진짜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네. 저희 젠가가 들어오기 전에 블록을 뽑을 순서부터 한번 정해볼까요? 좋아요. 순서 정해야죠. 리더 가위바위보. 이것도 그 이 팀 그대로 가는 거죠? 이거 레인전인가요? 그쵸, 아니요, 아니요. 그 팀 그대로. 그 전에 중국 동시 시청자 수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와, 그 대표로 기원 씨가 한번 중국어로 감사 인사 한번 전해도록 할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2만 명이라는 중국어로 많은 분들 중국어로. 에이, 2만 명이야. 2만 명. 와, 시 리치 윈. 아, 와이니. 와. 와이니. 귀엽다, 귀엽다. 자, 그럼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면 젠가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저희가 네. 뽑아야 되는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요. 아, 네. 가위바위보를 대표 리더끼리 한번 가위바위보 네. 하겠습니다. 현민 오늘 네. 잘 돼요. 자, 안내. 오늘 안 모두 네. 게임이 진짜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거 왜 안 내요? 아, 어, 왜 안 내서 졌습니다. 안 내서 졌습니다. 네, 안 내서 같은 팀이 안 내면 진다 했어요. 안녕은요.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 줄리야! 줄리야! 근데 아니 이게 팀 고운데 되게 기분이 좋은데 나 힘이 난 게 왜? 나도 깜짝이야. 아, 저도 팀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둘이 팀인가요? 저도 아니, 팀이에요. 좋아요. 네 그러면 성민 씨 저희가 몇 번째로 한번 뽑아볼까요? 저희가 세 팀 있잖아요. 네. 네. 깔끔하게 두 번째로 갈까요? 아 좋습니다. 두 번째. 네 오케이, 두 번째. 네 그 전에 이제 젠가로 이동을. 하는 건 어떨까요? 잠시만요. 두 번째. 네, 좋아요. 저희 첫 번째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좋아요. 세 번째입니다. 오케이. 네, 네 그러면 진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혹시 젠가가 젠가? 와, 진짜 언젠가 해보고 싶었어요. 젠가? 와, 진짜. 와. 젠가? 언젠가 해보고 싶었대. 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찜질방 그거. 이거 찜질방 목베개 아닌가? 찜질방 머리 그건데. 어디서 하셨어? 어디서 하셨어? 어디 찜질방이야 이거? 야. 야, 목심 목심. 막아. 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긴장감 넘치는 BGM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불안해.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 밑에 우리 여기가 3위였나? 너네가 이겼나? 우리 와, 진짜 신기하다. 아, 자, 젠가 이렇게 크게 한 사람. 나머지 있어요. 뽑는 사람 말고는 다 뒤쪽에 이렇게 서 있을까요? 네. 네. 형 이거 할까? 이거 하자. 이거 하자. 그래 그래. 우리 누가 더 무슨 제대로 했나? 어차피 합니까? 동시에 도망가면서 뽑아 줘. 네, 좋아요. 빨리. 그런 거 아니야? 네. 저희 먼저 뽑겠습니다. 네. 네. 이거 뽑을게. 아. 야, 좋아. 재밌게. 근데 이거 젠가 직접 제작하신 거 아니에요? 좋아. 아니에요? 이렇게 팔아요? 클리어! 아 좋아요. 네. 근데 이거 놓는 것도 그대로 놔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놓으시면 감사하십니다. 왜 일부러 이거 일부러 이렇게 놓고 아 미안 못 봤어. 아 근데 그렇게 넌 네 됐습니다. 네 성형 못 보고 가야겠어요. 자 우리 뭐 볼까요? 골라주세요. 이거? 아니 쉽게 가도 되고 어 쉽게 가자 그러면 한번 쉽게 가자. 뽑아 아 잘 괜찮은데? 아니야 이건 괜찮아. 이거 골라래? 아 그래요. 좋다. 시작부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대현이 형 오늘 예, 좋아요. 잘가요. 잘 가요. 대현아 야 이거 배고 자자. 대현아. 네, 자, 첫 번째 네, 게임. 이거는, 예. 네, 여러분. 너무, 너무. 여러분, 네. 첫 번째 게임은 연습 게임. 네. 아, 네, 한국의 좋아요. 전통이죠. 네. 첫 번째 게임 무조건 연습 네. 게임. 네, 젠가가, 네. 네. 젠가가 아, 이렇게 진행되나요, 예. 사실. 예, 국민 여러분.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아, 채팅창으로 지금, 갈까요? 네, 이렇게 하면 지는 거다. 네, 지금 PD님도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끝날지 모르고. 이렇게 일찍 끝날 일이 바닥이 좀 기운 거 아닙니까? 당황하셨어요. 아, 그래요? 자, 무슨 맛이 갈까요? 아. 형 토목 맞죠? 야 제가 진짜 오래 아우 진짜 오랜만에 토목 만져가지고 신나가지고 진짜 자격증 4개 있는데 자격증 4개 있는 토목 설마 설마 했습니다. 아 대현아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아요. 대현아 대현아 아, 전혀 쉽지 않은데 대현이 파괴왕 뭐 대현아 세팅보다 빠른 게임 네 대현이 표정 봐 장대현 신의 손 연습 게임 네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순삭 예. 네, 와. 자, 그럼 다시 해볼까요? 네,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와, 젠가 와, 어떻게 생긴 거야? 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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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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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대현아, 이거 찜질방 일단 대현아, 너는 오늘 참는 게 나을 것 같다. 일단 예능신이 들어와 있어서 이거 건들면 일단, 일단 건들지 말아요. 나는 지금 예능신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 건들면 안 돼. 진정해야 이거 건들면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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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라.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팀부터 다시 나와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게 잘 될 것 같아. 아니 이게, 이게 아, 커서 이게 와, 달라 와, 나, 이게 커서. 이게 그거야 아, 딱딱한 게 아니라 구겨져 맞아 맞아 불안한데 봐봐 봐봐 오케이 뭔가 박스 같은 게 오케이 잠깐 조금만 이거 한 차례까지 안 올 거야 구정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대로 아 네 이대로 두시는 거예요 예예 해서 앞에서 안 차 아이브로 긁은 거예요 네 다음 시작해주세요 자 할까요 네 성령 저는 성령을 믿어요 오케이 이번에도 바로 끝나고 피곤하면 말해요 제가 뽑을게 네 솔직히 이번에 쓰러지면 인정하시죠 아 오케이 네. 아 근데 제가 능숙하진 않아서 네. 형 그럼 거기 아니고 어, 잠깐만 그거, 그거 아니고 대장인데요? 아, 네, 아까 일이 떠오르는 거 진짜 우리 준비팀은 어쩔 수가 없네 진짜 제발 오케이 줄리에 장난이야 장난 줄리에 웃고 가서 줄리에 웃고 갑시다 웃고 가서 아 씨 어때 이걸 어디 뽑아야 자야자 깔끔하게 자 가운데 아 형 그거 무게 중심 축인 거 같은데 아 이제 턱시기 이제 턱시기 형 잠깐만 오 좋아 턱시기 턱시기 잘 뽑았네요 좋아요 좋아요 자 레인이 데이 데이 톡톡인가요? 아 뭐야 아 그 의미에서 톡톡이었어 손에 바들바들 떠시는데 이게 스킬이에요 스킬 알브로 하는 거예요 아 손가락 알브로 하는 거구나 몰랐네. 네. 아, 와 진짜 길다 근데. 아, 끝이 없어요. 저 뺐는데 끝이 없어. 조심해요. 여기까지예요. 조심해야 돼요. 쉽게 할까? 어렵게 할까? 아, 쉽게 가. 이제 깔끔하게 갈게요. 쉽게 할까? 네, 쉽게 가야 돼. 그렇다면 와 진짜 로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가운데 하나. 자, 이거 되죠. 여기랄까 여기? 자 리치 윈. 네. 자 리치 윈. 형은 젠가를 굉장히 잘하는.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움직여? 어 쳤어. 어어어 세지 안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그 살살 치는 거 아니야? 형 그냥 쓰러질 것 같은데요 이거? 이 젠가의 중심 축인 거 같아. 야 벌써 피살사탑 됐어 기억. 벌써 피었어. 이걸 뽑으면 아마 다 쓰러질 것 같아. 아야. 그 쓰러질 것 같진 않다. 아야야. 아 좋아. 방금인데. 이거 뭐 마음대로 싸도 돼요? 이렇게 싸도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 안 돼. 그럴 거면 이 가운데네. 가운데 공간에 싸우죠. 왜 이렇게 싸는 거야? 오케이. 자, 와 다음부터 이제부터 진짜 머리 쓰는 거야. 아 진짜 야 지금부터 시작. 자, 주 이게 탁! 이거 살짝 나와 있지. 원래 젠가는 머리 써야 돼. 여러분 젠가는 이게 달라. 살짝 보면 이렇게 살짝씩 달라. 이렇게 틀어져 나와 있는 달라. 부분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이렇게 팁이 벌려져 있잖아요. 이런 거는 쉽게 와. 빠집니다. 쉽게 갈 것 같은데요, 형? 네, 잘 가요? 아니. 이런 거 굉장히 머리를 잘 써야 돼. 네, 잘 가요. 와 대박. 올라가. 와 큰일 났다. 나 안 되겠다. 나 안 될 것 같아. 아, 근데 아니야. 이거 약간 이미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 같았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잠깐만. 미니타기 일정하자. 오케이, 미니타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찾아본. 어, 잠깐만. 아, 형 근데 이거 톡톡 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형. 아니면. 아, 이거 봐. 이거 일로 칠까, 아, 이거? 어, 이거 일로 치자. 위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쳐. 형 알죠? 톡톡 알죠? 네, 자 수록곡 앨범 톡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이거 꿈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톡톡 들려드릴게요. 이 장면 본 것 같아요. 톡톡. 어? 형! 계세요. 계세요, 톡톡. 잠깐만. 진짜 피자 세탁인데? 잠깐만. 잘 가요? 아, 네. 잘 가요. 컨트롤 할게. 뭐야, 왜 같이? 인디언 잡았어요. 아니야, 혼자 해야 돼. 아, 이게 팀이잖아요. 아, 괜찮아, 팀이야. 아, 같이 해도 되는 건가요? 같이 해도 돼, 같이 해도 돼. 어, 여기 아, 그래요? 아, 몰랐네. 똑똑해. 예민해. 자, 이렇게 하고 있어. 잠깐만, 대현아. 아, 이게 방해가 되네요. 얘네. 됐어. 됐어. 괜찮아. 다 했어. 괜찮아. 방해. 금방 끝나. 불면. 아, 불면 넘어가, 이거. 불면 넘어가. 빨리 해주세요. 내일 뽑으실 건가요? 왜 이렇게 길어요, 이거? 오, 잘 알았다. 올리지 마. 잠깐, 이거 누가 올려주세요? 나 못 올릴 것 같아. 영 끝에 올리면 안 돼. 아, 끝에 올리면 안 돼, 끝에 올리면 안 돼. 왜? 무조건 이쪽으로 더 붙여. 잠깐만. 오늘까지 오지 마라. 안 건드려, 나이스. 빼. 아, 됐어. 진짜 쓰러질 것 같아. 줄리엣! 와, 진짜 쓰러질 것 같아. 야, 어렵다. 줄리엣! 저희 차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형, 여기 어때요, 여기? 진짜 길다. 아니, 이거 뺀 게 진짜 이거는 여기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 원래 가운데 장가가 찌그러져 있어요? 잘해, 이렇게. 이미 가능해요? 아, 이거 일부러. 오, 야, 거침없어. 야, 좋아, 근데 진짜 좋아. 성현아, 좋아. 어, 너무 거침없는 거 아니야? 천천히. 우리 한 시간 걸릴 것 같아. 와, 진짜? 아, 근데 여기서 쓰러질 수 있어. 잠깐만, 아, 이거! 여기서 쓰러질 수 있어. 맞지? 여기서 쓰러질 수 있어. 쓰러진다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놔주세요. 안 돼요. 릴렉스 해야 돼. 분명 괜찮죠? 안 돼. 만지면 안 돼. 이거 다른 거 만지면 안 돼. 높기만 해야 돼, 높기만. 자,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례. 잘 가요? 됐다. 여기 있어요? 됐다. 아, 진짜 짐 빠진다, 이거. 저희 차례까지 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아, 아니야. 됐어. 예스 뽑아. 할 만해. 여기 뽑아야 돼요? 거기는 왜? 왜? 이거 안 돼요? 이 줄은 완전... 근데 여기 올라가야 그 다음부터 뽑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할 수 있잖아요. 아, 안 돼요. 여기는 되죠? 세 번째는. 아, 네. 세 번째는 거기는 되지. 네, 세 번째는 안 하면. 그렇지. 세 번째는 할 게 없어 보이는데. 아, 약간 3층부터 아, 좋아요. 아, 현민이가 확실히 이런 제가요? 거를 잘 봐요. 제가요? 우리... 라라라라. 우리 젠가 한 시간 하겠는데, 오늘? 이거 게임 치면, 오케이? 이거 게임 치면 좋나요? 아, 움직이지 마세요. 진동 울리지 마세요. 이제 3층이니까 여기 볼 수 있어요. 거기? 아직 안 끝났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형. 오케이. 이거? 에이, 그거는. 에이. 아, 이거 안 맞춰야 될 것 같아. 이거 어때? 이거 빠질 것 같아. 진짜. 잘했다. 아, 여기 틈이 있어서. 잘 봐봐. 야, 뭐 큰? 될 것 같지 않아? 틈이 있긴 그러면 한데. 여기. 아, 여기. 아니, 저기서 밀어줘. 밀어줘. 만져. 원래 이거 할라 했어. 크게 소리 내지 마. 큰 소리가 안 돼. 오케이. 집중했어요? 형, 저 내가 이쪽으로 가볼까? 큰일 났는데요? 아니, 잠깐만. 한 명이 살짝 흔들면서 해봐. 이제 민우 이거 어디서 톡톡 치는 거지? 토목대장 등장이래. 잠깐만. 아, 이제 채팅창에 이제 위험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숨 막힌다. 나도 숨 안 쉬고 있다. 저희 그 측량기 없나요, 여기? 잠깐만. 아니, 제발. 천천히. 딱 각 나오는데. 마이너스 선 토목대연. 쭉 빼면 된대요. 형님 술이 안 좋아요. 얘들아, 전가만 했는데 11시야. 형만 하는 게 낫다. 좋아. 내가 이걸 봐줄게. 좋아. 그대로. 젠가가 기원이만 해. 그대로. 형 조심. 그대로. 안녕하세요. 그대로. 하고 있어. 그대로 훅 빼요. 훅. 정지하면 아닙니다. 나이스! 줄리엣! 아, 저희까지 오빠요. 여러분, 음소거 아닙니다. 살살.
그냥 여기 거기. 야, 서영 어떡하냐? 와, 잠깐만. 이거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 빠져. 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게 오락게임이 아닙니다. 진짜 재밌어. 이거는 다큐 아니에요, 이거? 다큐예요, 다큐. 일단 이 턴은 넘어갔어. 와, 이거 봐, 이거 봐봐. 이렇게 휘어져 있어, 아예. 잠깐만, 이거 어떻게. 와, 나 이거 진짜 대박. 이쪽으로 휘어져 있거든? 이게 뽑을 게 사실 없긴 하네. 왜 가운데 뽑아야 돼? 예? 아, 요놈이네. 진짜 스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와, 진짜 스릴 장난 아니에요. 자, 노크 걸어봅니다. 조금만 떨어져 있으시죠. 네네, 위험하니까. 네, 대현이 일로 와. 대현이 일로 와. 근데 이거 한번 걸어볼게요. 이제 젠가가 기원이보다 크다는 오케이들이 많아요. 아, 안 되겠는데? 안 돼? 건드렸어? 건드렸어? 해보고. 아, 이거 하려고 그랬어. 오케이. 뭐? 이거 안 움직이는데? 진정해. 어? 전체가 움직이죠? 끝났다. 이거 끝났어. 아, 이거는 살수 없네요. 야, 그냥 너무 우리 그냥 집 가자. 내가 봤을 때 너무 세서. 너무 세. 너무. 자, 오케이. 내가 한번 받아볼게. 자, 내가 받아볼게. 와일드하다. 제가 아예 내가 안 될 것 같아. 안 되네. 그건 아니야. 아니, 내 치게. 아, 안 될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다. 아, 건드리지 마, 형. 자, 잡고 있어. 아, 잡지 마. 아, 그냥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기원아,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잡지 마. 왜냐면 지금 끝났어. 내가 봤을 때 끝났어. 아니, 잡지 마. 아니 내가 잡고 있는데 떼면은 기울어. 잡고 있는 이유를 알겠네요. 이게 해보자. 자, 하나 둘 셋 다 어차피 빼시죠. 이 제카 씨가 제카 게임 끝낼라고. 아직 몰라. 근데 진짜 아직 몰라. 한 번에 시원하게 훅 빼주세요. 근데 너무 아유, 잡지 마. 야, 그냥 성희가 쳐봐. 그냥 성희가. 그러니까 형이 잡으면 계속 이렇게 돼. 아니 근데 성희가 쳐. 야 성희가 야 너가 올려라. 안녕하세요. 성희가 야 조심하고. 너 올려봐. 너 믿는다. 아, 왜 이렇게 조정해도 돼요? 가운데, 아, 근데 여기까지. 가운데 넣어야 돼. 그래. 아직 안 끝났어. 아, 끝난 게 아니야. 끝났는데. 와, 성형이 잘해. 우와. 야, 리스트 가면 진짜 대박이다. 인정. 아, 진짜 인정. 아. 와, 미니. 자, 하세요. 아, 빨리 해줘. 아, 저 시간이 너무. 형이 나거든요. 야, 너가 다 끌었어. 시간 다 잡아먹는 거. 야, 난 진짜 빨리 했어. 근데 세 번 쳤어. 이거 할게. 꺼줄까? 위험해? 제가요? 절대 안 와,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진짜 절대 안 와. 이거는 위험하지 않나? 이건 너무 하나라서 이거 할까? 가운데 이거? 야, 수고했다. 야, 성혁이 이거 할까? 야, 성혁이 해야지. 야, 좋아. 그냥 하자. 갑니다. 갈게요. 네, 가요. 자, 이거는 확실히 쓰러져. 확실히 쓰러져. 진짜로. 이건 될 거야. 아, 이건 안 쓰러질 수가 없어. 어린 아이 달래듯이 살살살. 여러분, 젠가는 머리로 하는 게임입니다. 와, 보셨죠? 아, 조심해. 여기 흥분하지 마. 잘 가요. 왔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미 났어요. 아, 너무 아니, 이거 아니야. 손을 안 뗐잖아요. 손 안 뗐잖아요. 와. 피 이거 됩니까? 와, 이거 쓰러질 것 같아. 그렇지, 이거는 쓰러질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아, 손 좀. 그래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손은 대고 있으면. 제가요? 인정하긴 하네. 왔다, 올 것이. 아, 무서웠어. 아, 싸우자고 징그드는 것 같아. 너무 힘들었어. 보고 계신. 이거 이게. 진짜 이거 다큐예요? 여기 혹시, 이거 젠가 지면 혹시 집 가나요? 아, 너무 힘들었어. 아, 근데 이 가운데 때문에 지금 그거 안돼. 그건 아니야. 이거 하는 거 알 것 같아. 아, 이거 나도 이거. 근데 아니, 여기 숨을 넣었지. 이게 좀 아니 그러니까 승산이 있긴 한데. 아, 한번 건들봐요. 아니 이거밖에 진짜. 없잖아. 어차피 이거밖에 없어. 어제 딴 게 없긴 하다. 아니면 이거. 이거? 아, 예. 아니, 그거 아니야. 차라리 그래, 이게 낫다니까? 그치, 이게 낫다. 아, 오케이, 이거 하자. 잠깐만. 지금 여기서 끝난다. 이제 끝나지. 여기까지 끝난다. 아, 진짜 이게 나. 여기서 가면 우리 이거를, 우리 젠가길로 가자. 이거를 최대한 바닥에 붙여. 기다려봐. 잠깐만, 우리 다 앉아서 자, 운명을 받아들이자. 근데 여기서 계속 게임이 진행되면 일단 최대한 바닥으로 저희는 이렇게 네. 가수보다는 젠가 쪽으로. 저희 젠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네. 생각보다 방송 분량 너무 적은데. 아, 그래요. 우리가 아까 봤던 건데 저거는 좋아. 잘하면 살 수 있어요. 좋아. 뭐야? 좋아. 됐다. 아, 조심해. 이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와. 이게 말이 되냐고. 가운데. 사람들 진짜 승부욕이 장난 아니구만.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아주 다 나와. 여기 쌓는 순간 끝나요, 근데. 아까 제가 살짝 올려놨는데. 아니, 아니, 아직 안 났어, 아직 안 났어.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걸 여기다 놓으면 쓰러져. 어, 됐어. 그래요. 이걸 성공을 해도. 와, 됐어. 줄리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얘기해 줘. 지워! 톡톡! 근데 여기 너무 쓰러지니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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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야, 얘 잘해. 아, 너무, 너무, 너무 잘해. 야, 너 잘해. 너무 토프해. 아니, 이렇게 해도 돼. 우와! 야, 야, 야! 너 너무, 너무 토프해. 와. 너무 토프 쿠키야, 토프 쿠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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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여기. 와, 진짜 근지 얘기다. 네, 네, 네. 야,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아, 위에가 무너지나요? 우와! 야, 이거 진짜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돼. 야, 좀 끝내자. 야, 끝내자.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 맞다, 맞다. 와. 와. 와, 진짜 대박이다. 니네 왜 그래? 진짜 끝 얘기다. 야, 끝까지 가보자, 야. 끝까지 가보자. 제대로 끝내면 자, 우리 팀이. 아, 이거 안 돼. 왜, 왜, 왜? 세 개 이상부터. 세 개 이상. 아, 겸허기다, 진짜로. 말도 안 돼. 이거 할게, 그냥. 야, 어, 근데 진짜 말도 안 돼. 와. 와. 야, 뭐야? 야, 왜 이렇게 쉽게 해? 그, 내가 아까 봤는 게 이거. 진짜 조심, 조심, 조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희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잠깐만. 이제 그 젠가 키 차이가 기원이랑 설레는 키 차이예요. 잠깐만, 잠깐만. 줄리엣! 줄리엣! 잘 가, 줄리엣! 야, 여기야.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안 돼, 이거? 그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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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천장 가면 끝인가? 아, 그거 안 돼. 아니, 세계 완성되어야 되는 거면 안 돼, 안 된대. 안 돼. 끊어주지 않아? 아, 그렇다. 아, 그래. 형, 그럼 얘, 얘 가자. 그냥 내가 뽑을게. 오, 이거 괜찮아. 와, 씨. 이거 해도 되지? 안 되지. 잠깐만. 형, 나 여기까지 볼게. 나 여기까지 빼요, 그냥. 아니, 아니, 아니야. 확 빼지 마. 형, 확 빼면 안 될 것 같아, 얘는. 잘 가요. 진짜 너무 오래 간다, 우리. 긴장해요. 아니, 근데 성대 오래 가자. 30분 걸린다고. 레인지 오래 가자. 네, 솔직히 이렇게 오래 걸리지. 태연아, 태연아, 일로 와. 태연이 일로 와. 나 연습 게임 때 너무 빨리 끝났어. 야, 근데 이건 진짜 위험. 이거는. 형, 바닥. 일단 천장은 충분히 공간이 있어. 이쯤 되면 젠가 TV라고. 충분히 공간이 있어, 천장. 휘어, 지금 휘고 있어. 잠깐만,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89,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젠가는 네, 85,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어 보이죠? 네. 정말 재밌어요. 엄청난 구성. 89,500원. 이제 뽑자. 오케이, 그럼 이제 뽑아.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이거 기다리고 있어. 이제 뽑자. 자, 이제 진짜 하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제 뽑아. 이제 너네 때문에 못하고 있어. 아, 조용히 좀 해. 49,500원. 자, 이제 뽑자, 뽑자. 자, 됐어. 진짜. 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39,500원. 알려드려요. 아, 이거 약간 보기에 무슨 사연이야? 사실 거예요? 네? 사실 거예요? 아, 저는 젠가가 지금 안 맞아요. 혹시 그거 30분 이따 빼실 거예요? 아, 이거 끝내자. 끝내. 에이! 끝내자. 이거 끝내자. 사탄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여러분, 재밌는 척. 아, 빠졌어! 와, 빠졌어! 와, 빠졌다! 아, 나 잡았어. 내 빠져, 나. 진짜요. 여러분, 젠가 끝나자. 끝났어, 끝났어. 아, 끝나자. 끝났어. 네, 여러분, 젠가 정말 재밌습니다. 39,500원. 레인지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줄리엣! 줄리엣! 아, 드디어 네. 끝났네. 아, 일로 오세요. 줄리엣 팀, 일로 오세요. 줄리엣 팀? 이름이 남아, 어디? 줄리엣 팀. 저기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저기요. 야, 몰라, 야, 야. 야. 자, 이렇게 해서. 네. 아, 진짜. 이렇게 진짜 해서 손에 땀난다. 이번 젠가. 이번 젠가 게임은 네. 줄리엣 팀 대회하고 네. 미니 타기 팀과 아, 봐줬어 봐줬어 괜찮아 저거 많이 팔리면 이겼던 팀 이겼던 팀 이겼던 팀과 많이 팔린다면 이겼던 팀과 미니 타기 팀에게 1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가 게임은 다시 안 하려고요. 네, 예, 아, 너무 힘들었다. 어, 기뻐져 기뻐져. 어. 아. 자, 그럼 세 번째 코너는 뭔가요? 네, 태현이 형이 네.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럼 세 번째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게임은요. 어? 자, 미션 카드가 등장. 세 번째 게임은 아이돌이면 꼭 한 번씩 한다는 뭐죠? 이건 약간 유연한 사람들이 약간
플라우프? 유연한 사람들이 유리한, 유리해요. 유리한? 림보 아세요? 네, 림보 게임입니다. 림보 게임은 1등한 멤버가 속한 팀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네, 네 지금 젠가 아니고요. 젠가 이제 그만할 거예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에 이기면 5점을 드린다고? 와, 끝났어. 근데 성룡이 유리해, 은경이랑. 네, 근데 림보 앞에 서면 짧은 댄스를 보여주시고 림보를 해야 됩니다. 댄스까지? 네, 짧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림보를. 네, 그럼 이제 준비가 됐나요?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 림보 시작해볼게요. 네. 자, 빨리 해봅시다. 유연하긴 한데. 빨리 가봅시다. 오케이. 형, 우리가 여기서 역전할 수 있어. 지금 제가 꼴등이에요? 네, 꼴등인데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제가 꼴등이에요? 림보는 잘해. 자, 서 봅시다. 지금 뭔가 한 체감은 한 7게임 한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기운이 없어서. 림보 다들 잘 하시나요? 저는 잘하거든요. 저는 잘 못해요. 좀 일부러 다 같이. 이렇게. 근데 일단 기원이 형이 조금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나 왜? 왜? 아마 저희 준비 팀이 제일 불리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일단 장신들이 모였기 때문에. 네 맞아요. 180, 185, 190 모였기 때문에. 네. 셋이 합쳐서 300m가 넘는데. 네 그러면 진행할까? 아이고야. 불길한 예감. 액땜. 순서 정해 볼까요? 순서. 그래서 리더가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네. 자, 젠가만 많이 팔리면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저 첫 번째 하겠습니다. 네, 이건 좀 뭐 상관 없어. 오케이. 상관 없어. 제가 먼저 할까요? 상식이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우리 그 젠가의 이거 틀어주세요. 음악 없어요. 젠가의 터프 쿠키. 그렇죠. 음악이 또 빠지면 안 되죠. 나 이걸 잘 몰라. 치면 안 돼. 카메라 어디 보나요? 뭐야, 막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랜만에 하니까 오래 아픈데? 그래? 야, 아껴놓자니. 상처받았는데. 먼저 하는 게 제일 먼저. 줄리아! 음악 주세요. 이거 뭐 이런 거지?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왔다. 아, 또 땅에. 파티야! Let's go! 아, 귀여워. 와. 이게 한 개다. 아 근데 이게 장신한테 좀 여기 한 개야. 유연하잖아요. 아 림보 진짜 잘 못 하는데 방금 잘한다면서. 자 원태현 스타트. 갑자기? 갑자기? 알았어. 벌써 잘하네. 자 이렇게 이제 낮춰볼까요? 이거 어떻게 낮추죠? 클리어인가요? 한 10cm 갈까요? 자석이네, 자석. 1m 10cm. 잠시만요. 10cm. 빨리 이거 조금 너무 잘하니까 네. 초록색 위로. 형 초록색. 네. 1m 10 딱.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 놨다. 네. 놨다. 여기다 놔. 자, 요 정도는요. 저 기원이가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한번 주세요. 오, 낮은데? 다리를 많이 그렇게 치지 말아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예. 아, 우리 형 귀여워. 와, 아니 좋아요. 아, 뭐 우리 저희 요정제는 아직 예, 1m 10cm는 아직 딱 저희 키랑 비슷해가지고 잘한다. 너가 더 잘한다. 됐습니다. 다리 좀 힘들긴 힘들다. 이거 꼭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이게 지금 몇 미터? 아, 그럴까요? 그렇죠. 아, 오케이. 고루고루 해야 되니까. 좋아요. 무조건 번갈아 가면서 연속으로 못 해요.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은경, 렛츠 기릿. 여러분, 여기서 알아주면 110m인데 은기의 다리 길이가 109cm예요. 네. 은기 다리만 아니, 100cm. 진짜 제 진짜 바로 아래예요, 다리가. 은기 다리 길이예요, 지금 이게. 빨리 하세요. 어쩌라는 거야? 야. 나 두 번 가. 젠가도 못 하는 게. 젠가도 못 하는 게. 안 되면. 잘 하시라고. 오, 애들 강해졌어. 한남자, 한남자. 오케이. 이게 현민이 잘하겠다. 잘했어. 깔끔해. 머리 너무 힘들다. 음악 그냥 그대로 합니다. 아니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유 있죠? 다시 해줄까요? 그러면 여기 한 번 낮춰보죠. 지금 한 번 낮춘 거야? 자, 여기 약간 노란색. 일단 100까지 한번 훅 내려봅시다. 너무 잘하니까. 아 근데 이게 너무 내린 거 아니에요? 야, 너무 나아지. 너무 우리한 그래요. 네, 아, 네. 그래요. 네. 이제 힘들어요.
아직 제 다리기를 안 왔어요. 빨리 해요. 오케이, 자라 들어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잠깐만요. 일단 춤부터 추세요. 춤부터 추시고. 몰라요. 이거 모르는데. 춤 못 추면 탈락 아닙니까?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오케이, 가자. 가자. 잘하네. 와. 야. 아, 잘하네. 아, 이거 잘한다. 야, 야, 현아 이거 안 좋아. 너 아니다, 너 아니야. 아, 아니야? 너 아니다, 너 아니다. 아, 맞아, 아니다. 너무 나가. 그지. 좋아, 좋아. 꿀팁. 아, Let's go. 성현 믿어요. 성현 뭐 이 정도야 뭐. 아, 다리 길이가 좀 너무 낮은데?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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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아, 떨어지지 않으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요. 에, 이건 어디서 찌를 부리는 거야? 줄리엔 팀 탈락! 탈락!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저희 게임을 자,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내가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아니, 게임 안 끝나. BGM 봐, BGM 봐, BGM 봐. 님 괜찮으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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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팀 하시죠. 네. 네? 아, 당황했어. 당황했어. 아, 네. 아, 마지막 넘어갈 수 있었는데. 마지막 네. 아, 근데 아, 맞다. 제가 이거 안 했구나. 아, 어떡하지? 출발! 출발! 아, 아쉽다. 살살살 기억해. 아쉽다. 오빵 따서 네. 오케이. 달려가, 달려가. 자, 주동탑. 주동탑. 넘어지죠, 넘어지죠. 오! 와. 여기서 앞에 카메라 조심하세요. 95cm 갈까요? 오케이. 너무 한 번에 낮춰서 내가 너무. 95cm. 이리 불러 따야 돼. 오케이. 재현아 이리 와. 재현아. 큰일 났다. 재현이 할 수 있지? 기훈이 형은 이제 시작이지. 오케이, 기훈이 형 가자. 렛츠 기릿. 기훈이 형 이제 시작이지. 그러면 좋아, 좋아, 좋아. 야, 그, 야, 놔둬. 아, 형, 형, 많이 가세요. 관련 거는 주세요. 형, 하면 잠깐만. 아, 형, 하면 해야 돼. 어? 그치? 더 낮춰, 더 낮춰, 이걸, 이걸. 다리를 더, 어, 그치, 그치. 뭐야, 벌써 됐어, 낮춰, 벌써 됐어. 가, 가, 가. 가, 가. 우리 팀 탈락한 거 같은데. 가, 가, 가. 아, 맞네. 가, 가, 가. 아, 한 명이 떨어지면. 아, 좋아. 안녕하세요. 이래 되나요? 한 명이 떨어지면 그 팀 탈락이에요. 아. 아, 이거 한 명이 탈락이야. 떨어지면 탈락이에요? 그럼 세 명 팀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애초에 얘기하긴 했어. 아, 맞다. 세 명 팀인데. 네, 근데 백이한테 또 뵙겠어? 아니야, 이거, 이거. 앞에 다른 경우, 다른 거 기준으로. 그러면 다시 내려요? 아, 지금. 아니야, 너 해야지. 아, 저 단판장 했잖아. 아니야, 그건 백이야. 이거 95야. 아, 그래? 아니, 95야? 오케이, 렛츠 기릿. 이거 흥미가 하면 또 내리는 거죠. 이거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야! 아, 이거 너무 잘하니까. 아, 잠깐만, 아, 이거 허리, 아니야, 허리 아니야. 다쳐, 진짜. 허리 다쳐. 더 그럼... 이상은, 5cm씩 내려주세요. 네, 90. 네. 야, 이거 어떡해. 나 못해. 와! 내가, 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지. 아. 어. 오케이, 서비스로 갑시다, 갑시다. 서비스로, 예, 갑시다. 조금만 조심하세요. 아, 너무 잘 쳐가지고. 아, 힘을 얻었어, 힘을. 이렇게 해서 불러 타야 돼요. 춤, 춤, 춤. 일단 갈게요. 자, 춤, 춤, 춤. 자, 춤, 춤, 춤. 아까 했잖아요, 이거. 아, 맞다. 오케이. 아, 어떻게 하지? 갑니다. 좋다. 좋다. 오! 아, 뭐. 앉았잖아, 앉았잖아. 네.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야, 그래, 나 못할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85로. 야, 85는 너무 낮지 않니? 아, 진짜 아쉽다. 맞습니다. 이거 어렵다. 근데 형, 우리가 지는 게 좋은 거야. 왜냐면 우리가. 야,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이런 거. 우리가 키가 크다. 우리 키가 크다는 증거잖아. 허리 아파, 허리 아파. 그래. 아니, 이렇게 하고 이긴 하지. 야, 그 마이크를. 네. 원래 키 큰 사람들 이걸 잘 못하더라고. 맞아, 맞아. 아, 두꺼우면 아직. 고, 고, 고! 춤 췄고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무릎 많이 펴. 그치, 그치. 안녕하세요, 메인보컬. 안녕하세요. 성입니다. 줄리아, 줄리아. 봐도 돼. 봐기만 한데. 살짝 애매한데. 이거 되나요, 이거? 이런 거 되나요? 이렇게 해도 돼요? 무릎 꿇고 이거 되나요?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바로 다음, 바로 다음. 일단 형님이가 완벽하게 성공을 하면 실패라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현민이가 완벽하게 성공을 하면 오케이. 아, 이거 하고 싶었다고. 와. 네, 이거는 말 안 해도 이건 말 안 해도. 아, 야, 이거 아예 안 되네. 와. 이건
이거는 미니타기 있어. 네, 미니타기 있어. 감사합니다. 나 어디까지 하나 한번 해봐도 돼요? 어, 해봐. 어디까지 되나?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번에 경기 이거를 그러면 빨리 70? 아니야. 아, 이거 한번 하고 바로 해봐. 70은? 야, 이건 안 되겠다. 야, 가자. 가자. 안 되겠다. 할 거 많다. 빨리 하자. 할 거 많아, 할 거. 다음 종목 뭔가요? 잠시만요. 아, 덥다. 이거 패드. 예. 아. 와. 자, 이번 게임 최종 우승팀은 미니타기. 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상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품 주세요. 와! 와, 뭔가요? 뭐예요? 이거 수여해 주실 분. 아, 예. 자, 네. 한번 수여해 드리도록 상품이에요? 네, 미니타기 같이... 님 저기로 나와 주시고요. 예. 아, 예. 어, 아, 여기요? 예. 여기요? 아, 부럽다. 여기다. 네. 최종 우승팀 미니타기. 미니타기 팀은 이번 게임으로 7점을 획득하였으며 아주 성공스러운 성적에 이 상장을 부여합니다. 뭔데? 한 번도 부를까? 오? 왜 뭔데? 저 아는 건데? 아, 어디서 많이 봤던 건가요? I love CJ. 얼마예요? 뭐야? 와, 6점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진짜? 와, 10점. 와. 10점이면 진짜 돈인가? 10만 원? 10만 원인가? 그러니까 요거 이제 CJ 안으로 그 쓸 수 있는 돈이 돼요. 와, 상품권이에요. 와, 박수. 와! 축하드립니다. 와. 네, 이거는 거의 이렇게 간직해서 제 주머니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전액 기부해. 생활로. 예? 네, 아, 네. 레인지 이름으로 싸는. 전액 기부해.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 게임은 현민 씨의 그 유연함과 운동신경과 저의 그 게임 실력이 우승을 하는데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다음 시험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상소감도 없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미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 해본 미션은 뭔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여기 있죠. 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자, 이번 미션은 노래방 게임인데요. 와우. 먹방이 걸린 게임입니다. 와. 먹방에 빠질 수 없죠. 드디어 두 번의 노래를 불러서 총 180점을 넘기면 승리. 와. 180점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꼭 180점 넘겨서 맛있는 거 먹고 가세요. 오늘도 맛집 페어TV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무조건 근데 한국당 90점이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이번에 좀 쉽지 않네요. 와. 최소 90점인 거지. 이번에야말로 그 레인지의 좀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자, 그럼 첫 번째 곡은 어떤 걸 불러볼까요? 어떤 걸 볼까요? 발라드? 발라드? 응, 발라드 갈까요? 발라드 언제야? 응. 발라드 해볼까요? 발라드... 그만해. 또 여러분들의 귀에 꿀 발라드려야죠. 예. 아, 아, 꿀 발라드리는... 꿀 발라드? 꿀 발라드. 어떤 거 할까요? 그러면 뭐 발라드 부르실 분 출발할까요? 아, 출발하겠습니다! 보컬 라인 한번 파이팅! 우리 가서 여기 있어요. 여기 있기로 했어. 댓글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먹방 성공하자. 성공하자. 사화 마피아예요. 맞아, 마피아도 재밌겠다. 진짜로. 랩라인도 제발 꼭 성공해. 라고 하십니다. 이제 벌써 따라. 얘들아, 체크살 사 먹어. 아니, 물 여기 있어. 물 많아요, 여기. 저 또 화장실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벌써 따라. 성혁이는 안 불러요? 모르겠어요. 아. 전분을 다. 아. 네, 저 혹시.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혹시 무슨 노래 부르실 건지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보컬 라인이 상의해 본 결과 네. 노을 선배님의 전분어였다. 아, 정말 또 그렇게 힘든 노래를 또 부르셨는데 또 잘 해내실 거라 믿겠습니다. 네.
네, 전부 감사합니다. 레인저였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네, 네, 전부 레인저였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괜찮나요? 네, 마이크가 네, 아, 지금 나오고 이제 조금 네, 네, 나오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러면 네, 파이팅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멜로디 제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든 좋다. 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혹시 반주 좀 더 높여줄 수 있나요? 아니요, 크구나. 안녕하세요, 레인저입니다. 가슴을 떼어놓은 채 살 순 없나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 채로 눈물을 닦으리 가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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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리 질러주세요. 자, 90점. 점수 100점 가요. 100점 가요. 소리 질러야 돼. 소리 질러야 돼. 아! 오, 나이스. 됐어. 오, 되게 긴장했어. 됐다.
와. 그 때마침 네. 형들이 노래 부를 때 신혜림님께서 라이브 실화인가요? 와, 실화인가요? 리얼 라이브. 네, 오베르님께서 100점 갑, 김차희님께서 갑갑 레인즈라고 또 댓글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랑스러운 우리 형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엔 분위기를 바꿀 겸 한번 아, 네 좋아요. 아 우리 래퍼들도 한번 출동해 줘야 되지 않나? Let's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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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들 믿습니다. 오케이. 많은 분들께서 오케이. 저희 목소리를 yo. 원하시더라고요. 오케이. 도키.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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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Say live open. 저 아. 아. 좀 키워 주시면 안 돼요, 또? 혹시 노래 선곡은 아. 어떻게 할까요? 그 죽일로 죽일러 아, 죽일러 네. 그러면 처음 불러보는데 네. 성혁 씨가 아 좋아요 성혁 씨 그럼 보컬 라인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죠 바로 이거 자 저희 이제 87점 고생했습니다 87점 이상만 예. 맞으면 미션 성공입니다 아, 기대됩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네. 그냥 마음 편하게 오, 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하나 주세요 패드 패드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Let's go 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Let's go. 예, 예. 잘한데? 너 아까 나한테 왜 그랬어? 그래, 나한테 또. 얘 또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는데? 됐어. 아, 갈게. 아, 가지마, 가지마. 먹방을 하고 가. 아, 됐어, 살짝. 너는 뒤쳐나가 창문을 부술 듯이 따뜨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반숙쳐 핸들을 약하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제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네 기준은 한번 화나면 뒤끝 장난 아니야 적어도 위즈는 가니까 나 성격이 너무 물렀어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저물렀어 부담돼 내가 결혼을 보채는 것도 난 다리처럼 배워 화질을 돌리는 법도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추격하고 나는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 준비 지쳤어 조금 널 향한 사랑의 도금이 벗겨진 바지처럼 빛을 발했어 오늘은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 죽였거든 너랑 다툴 때마다 항상 하는 hey, 말 hey.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 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죽일 안 봐 처음에 쉬웠어 너와 함께라는 게 난 너를 위해 내 자신을 숨기고 또 지웠어 사랑에 취해 내게 기대고 너란 퍼즐에 날 억지로 맞춰 끼웠어 하지만 이제 난 지쳤어 네가 맞는 내게 난 숨이 막혀오는데 넌 점점 더 내게 바라는 게 많아졌어 마찰이 잦아졌어 네가 사줘 동부두국처럼 사랑이 달아졌어 네 잔소리는 내 타이처럼 내 목을 조여서 날 얌전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그게 좋아 보였어 그때 내 속은 한참 뒤틀리고 꼬였어 지금 난 널 만나기 전에 내가 너무 고파 미우리 사이 번태란 벽은 너무 높아 에이, 내가 더 잘할게 잘할게라며 바라겠던 나지만 오늘은 말할래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이라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 저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란 말 이젠 두 번 다시 안 할게 왜 말 안 할래 너를 사랑해란 말 이젠 두 번 다시 안 할게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해달란 말 이젠 두 번 다시 안 할게 네 말 안 할래 그동안 참아왔던 이별은 오늘은 내게 말할래 I'm gonna say no more 내가 죽일 놈이지 뭐 hey. 우리가 어긋날 때면 hey.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 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감사합니다 빵빵하러 오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인즈입니다 레인즈입니다 괜찮았나요?
열심히 마야, 했습니다. 마야, 점수는 몇 점일까요? 너무 즉석이었어 근데. 맞아. 자, 과연 점수는 87점 이상. 네, 방금 이제 래퍼들과 성혜이가 노래를 부를 때 꿀비님께서 고마가 내 고마가 아직 거기 있지 나 녹아 없어진 거 아니지? 라고 보내주셨고요. 파람님께서 레인저를 좋아하는 레인저가 인류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몇 점 맞았었죠? 93점. 아 마이크 알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왔네요. 욕심이 생긴 분. 총 합산 점수 184점으로 네, 지금 두 곡을 모두 불렀고요. 이렇게 해서 총 184점으로 이번 노래방 게임은 성공입니다. 아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아 또 뭐 먹어야겠네요. 아. 근데 여러분들이 갔다 오는 동안 TV가 어? 없어졌어요. 어 그러네요. 이게 무슨 발생일까요? 뭐길래? 뭐지? 뜬뜬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네. 점점 뭔가 어디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저 아직 안 나는데. 뷔페 각입니까? 오. 나는 채팅창을 보니까 삼겹살 다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베큐 그릴 막 이런 건가요? 바베큐 그릴이요? 여기서요? 여기 이게 없어졌잖아요. 황풍이 와, 근데 일단 자리를 차지하는 게 확실해요. 네. 진짜 오늘은 뭐 어떤 음식이 혹시 나올지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뭘까요? 육회? 네. 육회? 회는 육회공? 설마 육회공이 다 나올까요? 아, 설마요. 에이 설마. 에이 설마요. 뷔페? 아 근데 진짜 이번엔 진짜 저희가 리얼로 뭘 먹는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는 것 같아요. 뭔가 긴장이 되지 왜 먹는 건데? 먹는 건데 긴장이 되네. 싸줄 거야.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명씩 먹고 싶은 거 나도 말해볼까요? 뭐 먹고 싶어요 은기 씨는? 은기 씨는 저는 아, 저는 솔직히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사실 헤어TV 먹방 때문에 안 먹고 왔거든요. 밥을. 어. 아예 먹을 각오를. 네, 더 먹을 각오를 하고. 네, 먹을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거나 주셔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저녁 먹고 왔습니다. 저도 잘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아까 저녁을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아, 뭘지 너무 궁금해요. 저녁 김치찌개 먹었는데요. 전혀 상관없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지금 진짜 다 소화가 된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예. 지금 채팅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양꼬치. 예, 양꼬치 모두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킹크랩. 젠가 많이 사랑해주세요. 젠가 많이 사랑해주세요. 젠가 많이 팔리면. 근데 진짜 젠가 줄리엔 팀은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냄새 나지?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피자 냄새 나는데? 쟤 냄새 안 나 있잖아. 나는데 나네. 피자 전자레인지 언제 좀 난다. 뭔가 좀 애매해. 피자 전자레인지. 근데 저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피자 냄새 나지. 예. 저희가 지금 먹을 거에 홀려서 지금 방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짝만 진정을 하고. 아 예예. 예. 좀 더 진행해 봅시다 우리. 그래요. 네 좋아요. 네, 시청자분들이 네 자. 오 들어온다고 하네요. 와 들어왔네요. 예 뭐죠? 또 왜요 뭔데요? 뭐예요? 네, 살짝 네 오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 젤리가. 우와. 뭐야? 야, 이거는 진짜. 와, 잠깐만. 헤어티비. 와, 잠시만요. 와. 잠깐만, 진정해. 잠깐만요. 와. 지금 채팅창에서 탄수, 채팅창에서 와. 햄버거, 피자, 치킨, 족발, 보쌈인가요? 튀김, 와, 과일 이게 채팅창에서 다 나왔거든요. 이 모든 거를 헤어티비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와 진짜 와. 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인사드립시다. 네네. 네. 둘, 셋 감사합니다. 와, 다리 힘 풀렸어요 지금. 둘, 셋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다. 저희 렌즈TV 4화는 아무튼 와, 진짜 저희가 정말 뭐라고 정말 진짜 뭐라고 이렇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음식들이 저희가 있는 게 자 얼마만이니
얼마만이야 족발? 와 진짜 족발 최고다. 언제 먹어요? 자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또 빨리 끊깁니다. 하루 빨리 먹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 자고 전달해 주세요. 와 대박.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와. 진짜 대박. 받아. 아, 이게 아, 다이어트 진짜 저희만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와 진짜 한 조치 하나 없네. 와 이것도 너무 너무 예쁘게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이거 보세요. 아, 이거 해주세요. 이거 피 빼줘 여기. 이거 해줘요. 죄송합니다. 어디야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뻐요. 사랑하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 그러면은 자리 앉아서 예 네, 이걸 좀 땡길까요? 조심하세요. 의자를 땡길까? 조심하세요. 의자를 땡기자. 네, 의자를 그래. 이분을 옮기지 맙시다. 배우신 분 위험해. 배우신 분 위험해. 흘리면 안 돼. 아 현명했다. 아니 이거 좀 몇 프로 퍼져야 될 것 같은데. 좀만 더 이렇게 퍼주실 수도 있나요? 우리 자리가 가운데. 아 현명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먹을까요? 네 우선은 네 일단은 준비된 음식이 또 안 먹는 건 예의가 아니라서 일단은 먹으면서 네, 네 진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해야 돼요.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집어 볼까요? 피자 TV 아니 돼 이게? 저도 피자 한 조각만요. 저는 탕수육이요. 승희 씨 짠 감사합니다. 맛있다 진짜. 사장님도 무슨 맛이에요? 우상?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노래방에서 점수 못 냈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이 거리가 멀어서 여러분들 가려도 좀 이해해 주세요. 네네 괜찮아요. 꿀이야. 와.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대박이다. 진짜 맛있다.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맛있는 거 아니야? 성엽군 김치찌개 먹고 온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콜라겐. 와 콜라겐. 네 음료수가 이 옆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네. 말씀하세요. 네. 피자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저 한 네. 타만 주시면 안 돼요? 한 타? 그럼 이거 조미커피. 아, 와 대박이다. 자, 여러분 네? 네 먹는데 죄송하지만 같이 이제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뭐 할까요 저희? 우리 그 시청자분들 질문을 조금 그 전에 네. 우리가 또 이제 데뷔를 하면서 음악 방송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선배님들을 이제 눈앞에서 보고 많이 인사도 드렸는데 네.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막 정말 설레었던 선배님,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롤모델로 삼고 싶었던 선배님을 만난 적이 있다 하는 우리 멤버 네, 은기 씨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얘기해 주세요. 제가요 네, 천천히 말하세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샤이니 선배님들 진짜 엄청난 팬이었거든요. 정말 엄청난 팬이었는데 특히 태미 선배님을 이제 제가 또 춤을 좋아하다 보니까 태미 선배님을 정말 존경했었는데 이번에 마침 레인즈와 태미 선배님 솔로 활동 겹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미 선배님께 직접 제가 제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정말 그 순간이 너무 꿈 같았고 너무 심장이 너무 와구와구 쿵쾅쿵쾅 너무나도 뛰었고요. 그리고 앨범 CD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네, 기훈 형이 좀 말해주시면 안 돼요? 정말 웃긴 스토리가 있는데요. 아 잠시만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 시켰어.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집중 좀 해주세요. 말하는 집중 좀 해줘요. 너무 잘 먹어. 아이고 잠시만요. 아 네. 사실 태민 선배님과 그 에인즈가 이제 인사드리고 앨범을 교환했어요. 근데 분명하게 팀의 선배님께서 그 레인즈를 위해 앨범을 주셨거든요. 네. 레인즈를 위한 앨범인데
은기 침대 베개 옆에 그 앨범이 있어요. 맞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깨우면은 반응을 잘 안 하잖아요. 피곤하니까. 네. 뭐 이렇게 깨우면은 아, 뭐 보통 이러는데 은기도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좀 호기심에 발동해가지고 은기 베개 바로 옆에 있는 태민 선배님 앨범을 제가 자꾸 쓱 가져갔어요. 가자마자 딱 째려보고 형 내놔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확한 육성으로 형 내놔요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저 같은 방 쓰면서 그런 모습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육성으로 형 내놔요 해가지고 정말 그때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그 기억이 남아요. 저는 저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B2B 선배님들 저희 또 만났잖아요. 그렇죠? 만나셔서 저희한테 이제 응원 경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이제 보컬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B2B 선배님들이 이제 정말 보컬 뭐 그 수식어가 많이 붙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보고 이제 노래도 항상 진짜 즐겨 듣는 이제 그런 분들이라서 항상 이제 꿈에 그리고 있었는데 딱 방송에서 딱 만나서 이제 너무 되게 기분이 새롭거든요. 맞아요. 근데 TV에서 봤던 것과 똑같이 되게 정말 되게 유쾌하셔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도 저렇게 약간 좀 그러니까 내 있는 그대로 약간 좀 보여주면서 팬들에게 막 사랑을 많이 받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이 더 생겼었어요. 그때 당시 네. 많은 좀 약간 감정을 느끼게 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저도 저희 그때 대기실 이제 인사드리면서 네. 저 K-Will 선배님 대기실 앞에 찾아갔는데 아 맞아 딱 저희 보자마자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방송 잘 봤다 저거 어? 태권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분이 아직까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명씩 다 얘기하면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또 없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정말 만나고 싶어하던 선배님들과 또 이번 활동 시기가 겹치신 선배님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그 시간들이 정말 꿈꾸는 시간인 것 같고 또 소중한 시간인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데뷔한 지 또 궁금하긴 한데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몇 주째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면서 팬분들에게 느끼는 감사한 점 혹시 따로 있으신 분? 아 저는 활동할 때 사녹화잖아요. 저희 사전 녹화라는 거 하는데 그때 찾아와 주셔서 저희 레인즈 봉 들고 계신 분들 맞아요. 보면은 진짜 너무 의미나요. 맞아요. 그 봉 보면은 뭔가 친구 만난 것 같은 그런 친근함이랑 봉을 이제 우리가 찾잖아 막. 네 막. 네. 그리고 아까, 말고 네. 생방 때도. 생방 때도 이제 저희 레인즈 팬 여러분들 이거 들으신 거 보면 딱 바로 눈이 가고 저희 이름 레인즈 딱 들고 계신 분들 딱 그거 보면 진짜 힘이 나서 한번 보고 쳐. 네 무대에서도 힘이 납니다. 한번 보고. 그럼 보고 치면 좀 덜 떨리고 맞아. 뭔가 힘이 나. 왜냐면 아까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 음악 방송을 하고 왔는데 그 이제 끝나고 그 엔딩에서 그 레이저 이제 우리 팬분들이 응원봉을 들고서 이제 저 멀리서 이렇게 딱 저희 응원해주면서 보는데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제 다른 가수분들 옆에서 딱 우리가 서 있는데 아 이게 많은 분들 중에서 우리 또 응원해주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딱 그거 보고 되게 좀 약간 감정이 묘했어요. 좀 묘했어요. 되게 감사했어요. 그냥 진짜. 맞아요. 약간 매번 감사한 것 같아요. 매번. 맞아. 매번 와주시는 분들께 새로운 감정을 점점 느끼는 것 같아요. 팬분들에게. 그럴 때마다. 웹툰 진짜 채팅창에 네. 나도 오늘 산옥 갔는데 너무 좋았어. 진짜요? 와, 이런 분들 되게 많으셨고요. 리안 오늘도 갔어요. 오연님께서 우리 레인지도 너무 좋았습니다. 봉 챙길게 이런 진짜로.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 응원봉이 정말 그 위에서 무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색깔도 딱, 너무 바로 또, 딱 눈에 바로 맞아요, 맞아요. 색깔도 들어오잖아요. 그 색깔도 너무 아름다워서 색깔이 또 이뻐요. 네. 맞아. 그리고 또 디자인도 또 특이하다 보니까 그 무대 조명보다 더 빛이 나는 거 있죠. 아 근데 확실히 눈을 진짜 네. 뜨긴 하더라고요. 좀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우리 어제 더쇼 음악 방송에서 감히 1위 후보에 올랐어요. 아 맞아요. 좋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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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슈퍼스타 네, 레인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책이야.
네, 저 1위 후보에 올랐는데 이것도 역시 팬분들이 없었으면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어제 저 개인적으로서는 제 소감 먼저 얘기하면은 무대 올라가기 전부터 그 하루 자체가 무대 끝날 때까지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최고였어요. 어제 야 컨디션과 기분과 막 그런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최고였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도 정말 즐기고 그냥 진짜 그냥 방방 뛰면서 진짜 그냥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결과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정말 그래도 감사한 1위 후보에 올라서 너무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더쇼 1위 후보라고 저희가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몰래카메라를 짠 줄 알고 멤버들이 아 은기 또 몰래카메라 짰네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말이 안 됐죠 사실상. 네 그죠, 정말 저희도 진짜 되게 깜짝 놀랐고 네. 정말 이게 몰카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좀 놀랐던 기억이 맞아요. 좀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뭔가 우리가 그 마지막 그그 그 뭐지? 1, 2, 3위 그 세 분 가수 중에 그그 그 안에 그 우리 레인지가 있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요. 신기했어. 아, 현민 씨. 아, 이 순간에 또 먹방 치는 건가요? 어? 귀여워. 귀여워. 딱 걸려버렸지? 근데 어제 진짜 어제 너무 재밌었어요. 그 팬분들이 이제 댓글 같은데 1위 못 시켜줘서 미안하다고 그런 아, 아 무슨 소리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자꾸 화낼 거예요. 진짜. 네. 뭐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성장하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레인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오그라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멤버들에게 이제 활동 시작했으니까 각자 해주고 싶은 말들 아 약간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무리 남자여도 어 우리끼리 아무리 남자여도 이런 약간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거에 그 뭐라 하죠? 의형제를 나눈다 해야 되나요? 의를 나누다 네 의를 나누다 약간 그런 거를 살려서 한번 멘트 한번 하고 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미부터 아, 저 조금 있다 하는데요? 말하다 지금 족발 다 튀어나올 것 같아요. 조금 있다 하는데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그러면? 네. 방금 봐가지고. 우선, 아, 잘 먹네, 우리 레인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아, 네. 그,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이제 리더라는 이름을 갖고, 이제 정말 정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런 경험이 정말 처음 있는데, 정말 하루하루 되게 수많은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들이 되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동생들한테 뭐라고 표현도 잘 안 하고 제가 원래 그런 타입이라 그런 것도 있어도 아직 많이 서툴지만 서로 그냥 성격 그런 거 다 맞춰가면서 알아가면서 이제 활동하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더 느끼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더 맞아간다는 걸 느끼고 있잖아 맞아, 솔직히. 맞아, 맞아, 맞아. 우리가 팀이라는 걸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맞아. 되게 기분 좋은 것 같고 잘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만 잘 가서 그 활동 잘 우리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시 리더. 그냥, 네. 다툼은 없겠지만 진짜 다툼 없이 정말 행복하게만 잘. 그러면 이제 제가 둘째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맏형이 있고 둘째로서 되게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솔직히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끼리 모여서 놀 때까지만 해도 팀이 될 줄도 몰랐고 팀이 돼서도 아 이게 잘 될까 우리끼리 되게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네 그러네요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찰떡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 진짜 좀 영원히 오래 했으면 좋겠고 솔직히 지금은 너무 대견스러워요. 이제 막 데뷔를 했는데 이렇게 1위 후보에도 오르고 너무 그 과분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이 배신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레인지 화이팅 하자. 진짜 화이팅. 박수! 자 그럼 우리 막내. 네.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일단은 막내로서 정말 부족한 게 많은데 부족한 점을 형들한테 너무 많이 배우고 또 이제 서로 채워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이젠 진짜 팀인 것 같다라는 거를 실감하는 것 같아요. 데뷔를 했고 항상 붙어 있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진짜 하루라도 안 떨어지지 않았나요, 저희? 네, 그죠. 그쵸. 데뷔하기 전부터 하루라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휴일에도 붙어 있었죠? 연휴. 네, 맞아요. 연휴에도 붙어 있고. 같이 씻고. 같이 씻었다고요? 누구랑요? 씻긴 씻었어요. 같이 씻는 멤버들이 있어요. 같이 씻긴 씻어요. 아, 맞아요. 목이 메인다. 멤버 얘기하니까. 어찌됐든. 정말 이제 떨어지면 어색할 정도로 저희 사이가 이렇게 하나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이제 진짜 팀인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채팅창에 데뷔해줘서 고마워. 네, 데뷔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와. 데뷔시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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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네 감정이 되게 묘하네요. 네, 오늘 저희 마지막 선영이 네, 우리 선영이도 그럼 선영이가 울고 끝내자. 아, 그게 그림상 울 타이밍이 딱 맞죠? 딱 울면서 잠깐만 그림상 가면 조금만 잡고 지금 울어버린다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지금 울어 그러면 모른 척하다가 야야야 왜? 아딱딱 시켜. 아, 네. 오케이 네 지금 가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카메라 분들이죠? 쭉 카메라 볼까요? 네, 네 다시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형들에게 한마디랑 일단 막내로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형들의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는데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아무래도 가족보다 더 자주 보잖아요, 우리 이제. 그렇지, 그렇죠. 사실 처음에는 조금 약간의 서먹서먹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그냥 뭐가 정말 힘들면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또 고민도 들어주고 또 무슨 얘기할 말이 있으면 또 천천히 이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고 그런 게 진짜 가식이 아니라 진짜라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울지 않을 거고요. 일단 이런 팀원들이랑 같이 데뷔를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요즘 되게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한 시간씩밖에 못 자도 그래도 저 혼자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팀원들이랑 다 같이 이겨내고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레인저도 사랑합니다. 레인저도 사랑하고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채팅창에 레인저 사랑해, 레인저 사랑해. 아, 채팅창 봐봐. 와. 레인즈 담비 말고 장마로 내려줘. 이 말이 되게 와 멋있다. 좋네요, 진짜. 항상 저희 레인즈가 우리 팬 여러분들 어떻게 더 즐겁게 해드릴지 또 어떻게 해야 또 사랑을 받는지를 많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진짜 더 엄청 베리 리얼 네, 리얼 고품격으로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기다려 주세요. 네. 뭐 혹시 행여나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개그맨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네. 웃음을 주는 걸 정말 행복해하는 저희로서 개그맨은 아니에요. 네, 개그를 연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정말 만능동으로 만능돌로 네, 거듭나는 그런 레인지가 개그도 이제 시작입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그러면 아 정말 또 이제 정말 기분 좋게 레인지 사생활 TV 3회를 이렇게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정말 네. 또 역시 네, 헤어TV 네, 네, 스태프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또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했고요. 와, 진짜. 역시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말 재밌게 촬영했던 그래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우리 멤버들 뭐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있나요? 누구 있어요? 말 안 하는 사람들 한 말 해주세요. 대현이 한마디 대현이 말하면 레인저 여러분들께 아, 뭐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 있고 저는 그러면 혜자TV 여러분들께 스텝 여러분 나온 음식만큼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죠, 그쵸? 예예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사생활 3회 TV 어떠셨나요? 시청자 여러분 잠시만요. 네, TV가 아니죠. 레인지의 사생활 3회. 네, 레인지의 사생활 3회 어떠셨나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와, 성리짱. 와, 성리짱. 네, 감사합니다. 기원 씨, 기원 씨는 오늘 어땠어요? 네, 아, 일단은 네, 일단 앞서 우리 멤버들이 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쌓이고 감사한 것도 있고 저희가 막 해오면서 네, 이렇게 결과를 얻어낸 것 같고 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지금 제가 너무 기분 좋은 거는 이게 채팅창에 이제 여러 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트와 함께 여러 말들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단비가 장마로 될 수 있게 장마가 와, 폭우로 되고 겨울에도 눈이 될 수 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은기가 말 한마디 하고 네, 은기의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어. 마무리하겠어. 마무리하고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네. 네. Let's go! 자, 다 같이 앞부분 해주시는 겁니다. 네. 5, 6, 7, 8. 아름다운 마이 줄리엣! 사랑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이보린 레인저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